오늘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막밥다 먹고 양치하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하루를 끝내기는 뭔가 아쉬운 느낌. 너무 피곤해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잘것 같은데. 오자마자 바로 씻고 밥 시킨 거 바로 먹고 양치를 방금 끝내고 왔는데 지금 당장 잘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지금 자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라고? 아니, 9시 12분 너무 이른데.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뭔가 온지좀된것 같은 느낌 아닌가? 유준이 라디오가 아직 안 끝났구나. 오늘 저녁 아직 8시쯤 했던 것 같은데. 보던 거 보셔도 돼요. 저는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할건 아니라서 그냥 저는 뭐 거의 보이스 브이앱이나 다름없는 브이앱을 하려고. 원래 보이스로 할라 했는데 화장을 지워서. 근데 조명 켜고 필터 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브이앱 들어왔는데 최근에 다 보이스 올리로 했더라고. 그래서 얼굴 브이앱을 하고 싶었지. 아까 사실 화장한 얼굴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너무 뭔가 미공개 화장스러운 느낌이었어. 일상 화장이 아니었어. 뭔가 되게 특이한 화장을 해가지고 지울 수밖에 없어. 오자마자 지울 수밖에 없었어. 네, 필터 낀 거예요, 필터. 지금 필터 이거 빼면은 어쨌든 지금, 근데 머리는 지금 풀면은 꽤 뭔가 고급스러운 머리가 나올 거예요. 머리는 그 미공개 머리까지는 아닌데 좀 풍성해요. 유주언니 M컵 아니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본방사수는 못했는데 아까 스케줄하고 있었어가지고. 언니 무대 나온 거는 클립 뜨자마자 봤습니다. 뭔가 그 M컵에서 딱그첫 뮤비착 입을 것 같았어. 딱 그거 입어서 뭔가 반갑다 싶었고 역시나 너무 예뻐가지고. 유주언니가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파랑 잘 어울리고. 저는 놀이의 최애 파트가 사실 있어요. 맞춰보세요. 저의 앨범 최애 노래, 하람에 듣고 최애 노래는 유주언니가 맞췄는데, 저의 놀이 최애 파트를 유주언니가 맞힐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오늘 TMI가 있냐고? 방금 TMI 꼬르륵거렸고, 오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
어그부츠 신고 나갔다. 아침에 지금 어그부츠 신고 나갔고, 그리고 저녁에 너무 배고파서 오자마자 밥을 먹었는데, 저녁 메뉴는 되게 오랜만에 떡볶이 김밥. 근데 김밥이 약간 그 키토김밥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막 건강하려고 먹는 거라기보다 약간 좀 제가 그 일반 김밥보다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거 맛있어요. 그 매장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무미유미라고, 무미유미 김밥이라고, 거기 이렇게 키토 김밥 같은 거 하는데, 콜비제 치즈롤인가? 포도부랑 치즈로 이렇게 김 부분을 감싸고, 김밥의 밥 부분을 약간 야채랑 치즈랑, 또뭐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요. 떡볶이는 일반 떡볶이예요. 막 건강 떡볶이 이런 거 아니고 하는데 약간 조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유주 언니 놀이 제 최애 파트. 저는 다 좋은데 그 티저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약간 거기 들으면 계속 소름 돋아. 그 그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난그 부분이 제일 좋아. 왜냐면은 제 유주 언니 그 가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니가 가성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천사의 목소리 약간 이렇게 내는 언니 그 소리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목소리가 되게 잘 뭔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멜로디의 그 흐름이 되게 좋아요. 뭔가 뻔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뻔하지 않은 전조라 해야 되나? 올라가는 음이 뻔하지 않아서 좋고, 어쨌든 제 티저 보고 좀 되게 소름 돋았던 부분이라서, 나왔을 때도 거의 브릿지 끝나고 끝나갈 쯤에 나오는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 부분이 되게 좋고, 제가 원래 막 굳이 안 읽어야 되는 그런 글들은 좀안 읽는데, 방금은 그냥 너무 웃겨서 당신 얼굴은 34세처럼 주름져 있습니다라는데,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면 제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웃겼어요. 뭔가 왜 그런 글 쓰신 거지? 차라리 밍숭맹숭하게 생겼습니다 하면은 그런가? 할 텐데 지금 너무 주름 하나 없는 상태인데, 저 약간 피곤한데 근데 몽롱한데 심심해요. 몽롱한데 심심한 그런 느낌이에요. 보석 십자수 해봤냐고? 아니요, 보석 십자수는 해봤나? 제대로 안 해봤고, 그냥 십자수랑 프랑스 자수 이런 거는 가끔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빠서 거의 못한다. 악플 장려 중은,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아까 방금 그건 별로 악플 같지도 않은 느낌? 뭔가 전혀 약간 그 타격이 없다 그래야 되나? 진짜 타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왜냐면 그제도 매니저님이 저한테 와 근데 엄지는 30살 되면 진짜 신기할 것 같다 그랬거든요. 제 30대에서 얼굴이 너무 궁금하대요. 지금도 진짜 뭔가 진짜 그 어리게 보면 고등학생까지 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아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아직 보인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두번 튕기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랬죠. 근데 저는 지금 막또 너무 애처럼은 안 보이고 또 너무 그냥 막 나이가 제 나이보다 더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딱 적정한 제 나이처럼도 보이고 제 나이보다 좀더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전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너무 또막 내가 그래도 25인데 너무 막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내가 진짜 댓글이 많이 밀렸구나. 드라마 뭐 보고 있냐고? 아, 드라마 요즘 안 봐요. 드라마 요즘에 TV도 잘안 봤고. 원래 잘안 보긴 하지만 쉴 때도 잘안 보니까. 근데 바쁠 때도 사실 챙겨 보는 사람들은 챙겨 보더라고요. 사실 이동하면서 이러면서 보면 되니까. 저는 원래도 잘안 보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연아 집게핀 했어? 네, 이거 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집게핀입니다. 진주 집게핀. 집게핀은 좀 약간 휘뚜루마뚜루 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급하게 막 하는 느낌인데, 요 집게핀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추리닝 이랑은 안 어울리는 뭔가가 좀 갇혀 입는 옷에도 할수 있는 그런 집게핀이라서 좀덜 대충 입은 것처럼 보이는 약간 그렇게 만들어진 집게핀이라 진주 집게핀이에요. BBG 수록곡 추천 좀. 진짜 뻥튀기 옷 진짜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 다 좋고 녹음을 다 잘했고 그리고 겹치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저는 근데 요즘에 진짜 컴백 데뷔 실감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 하나 하는 건가 이랬는데 진짜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요즘 진짜 실감나요. 7번 트랙이 미쳤다고? 맘대로 7번 트랙까지 만드네, 와. 대박이다. 아까 채소 주문 금액 맞추려고 ASMR이다. 흘렸어. 저 원래 근데 진짜 우유랑 이런 캔음료 전 진짜 빨대로 먹는 거 좋아해요. 저는 물병 말고는 웬만하면 빨대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채소 주문 금액이 너무 셌어. 집에 탄산수 많은데 굳이 이거를 시킬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김밥 하나 더 시키기는 좀 그렇잖아. 혼자 먹는데.
양치했는데 그걸 마신 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하시면 타면 되지 뭐. 또 하면 되지. 그리고 양치하고 난 다음에 액체 정도면 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 머리 궁금해요? 머리 오늘 약간 볼륨 대박적인 머리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엄청 이런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빠글빠글 머리. 그래서 아까 밥 먹을 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기도 약간 대박 볼륨과 웨이브. 아까 아침에 이 머리 할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 난 내가 모차르트 선생님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헤어 언니들이 이렇게 말아서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서 동글동글 말아서 동글동글 말아서 동글동글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한참 뒤에 이거 빗질을 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앞에 이렇게 자꾸 거의 마이크야. 거의 마이크야. 거의 이거 봐. 여기 이렇게 손 이렇게 닮은 마이크가 돼. 성가신 밥 먹긴. 근데 이거 집게핀을 어떻게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예쁘게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냅다 이렇게 찝는 거. 그럼 편해. 근데 이게 집게핀이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할 때 찝는 건 편한데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누울 때는 불편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닿아가지고 머리끈이 최고야. 아, 막 나도 곡스포 진짜 많이 하고 싶다. 앨범 스포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필터 색상이 머리색 마고 같아요. 그래요? 아, 약간 그치. 내가 푸른빛 필터를 했어요. 이게 원래 지금 민트색인데 지금 거의 청록색? 막 약간 사파이어색 이런 걸로 보이니까 이미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뭐 하긴 했지, 그치. 근데 아직 뭐 우리가 뭐 앨범 뭐라고 하지 그게? 앨범 구성이라던가, 뭐몇 곡이라던가, 그런 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트랙 리스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의 곡이 될것 같고, 어떤 느낌의 곡이 될것 같고, 그래요? 라고 할 텐데, 지금 뭐 그런 상태도 아니고,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으니까. 공개된 거라고는, 오늘 내 틱톡? 오늘 내 틱톡 봤어요? 근데 그 웃긴 게 원래 스케줄 있는 날 찍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냥 팬마케팅 언니께 언니 그냥 이거 제가 나중에 그냥 다른 날 제가 찍어서 업로드 해야 되는 날까지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그냥 이거 이니어 맞추러 간 날인 것 같다. 아 이니어래. 아, 이니어 마이크 맞추러 간 날인 것 같다. 그때 찍었는데 그게 편집이랑 그
게시가 찍은 사람 폰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팬마케팅 언니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내 폰으로 그냥 내가 찍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올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냥 제가 편집하고 그냥 올릴 수 있으니까 제 대충 편집해서 올릴게요 해서 편집했는데 진짜 대충 편집이 돼가지고 약간 싱크가 안 맞아서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내가 그냥 한 거니까 그냥 웃기다고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넘겨주세요. 알겠죠? 뭐 효과 내가 있는 거다 써봤어요. 틱톡을 처음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신세계던데. 그래서 TV 소리 아닌데요. TV 소리야, TV. TV 켜놓고 나와가지고. 황은비 소리 지른다고 아닙니다. TV 켜놓고, 아까 밥 먹고 TV 켜놓고 들어와가지고. 아들 누구랑 싸우니? 티비가 싸우나 봐요, 티비가. 주가나, 주가나 뭐가 나왔어요? 주가나 그거 예고가 나왔나? 질문 받았어, 주관에서. 다들 뭐 질문했어요? 재밌는 거? 많이 많이 했어요. 기대할게요. 언니 샵 어디 다녀요? 저희 순수 다녀요, 순수. 그리고 요즘 샵 언니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정말 열정, 진짜 열정과 실력과 센스와 배려, 친절 최고. 요즘 스케줄 많아서 힘든데 현장이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 저희 회사 분들도 너무 좋고, 샵 언니 오빠들, 회사 언니 오빠들 다 너무 재밌고 좋고,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방금 이 베개에 사이다가 흐른 것만 빼면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합니다. 가볼까 봐요.
맥주인 줄 알았대. 사이다입니다. 제로 사이다. 전 제로 아니면 탄산 잘 안 먹어요. 뭔가 제로면 탄산 진짜 많이 먹는데 탄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찐 콜라 사이다 뭐 막 환타 그 탄산 음료는 잘 안 먹고. 뭔가 제로나 요즘 그런 게 잘 나오니까 그런 건 진짜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잘 찾아 먹고 사 먹고. 나 이제 곧 갈 건데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 눈이 아파. 웃긴 글 봤는데 웃긴 글 댓글 봤는데 내가 좀 읽기가 좀 그렇네. 이 탄산 사이다 마시고 어떻게 이 현상을 참느냐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약간 몇천 명? 몇만 명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속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절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 네, 수습을 몇 번 했는데 그 공기가 이렇게 뿜어지지 않고 이렇게 속에서 맴돌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르는 거지. 엄지 코 한번 꾹 눌러보고 경찰서. 아 진짜 웃기다. 내 코가 눌러보고 싶니? 이제 좀 잠 깨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잠을 좀 깨서 왓왓왓왓. 야 나 지금 화장 안 한 얼굴 있어. 옆에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눈만 보여줄게. 그래. 너 너무 풀메다야. 너도 아까 이 눈이었잖아. 그래. 나는 더 멋졌어. 여러분 안녕. 난 밥 먹을 거야. 맛있게 먹어라. 어, 밥이 이제 왔구나. 이제 방에서 나왔나 봐요. 지금 저 친구랑 나를 옆에다 둘 수 없었어. 너무 지금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뭔가 채색이 된 그 도자기와
채색이 안 된 도자기 뭔가 이런. 다음에 신이 나 있을 때 한번 다시 올게. 알겠지? 저는 사실 지금 자면 안 되는 게 오늘 방 청소를 조금 해야 돼가지고 방 청소를 좀 하고 잘라 그랬거든요. 너무 잠이 오니까. 근데 오늘 아니면 또 방 청소를 할 시간이 없걸라. 그래서 방 청소 하려고 살짝 많이는 말고 조금 하고. 그 방 청소하다 보면 잠이 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밥 먹고 요즘에 약간 옛날엔 그런 거 몰랐는데 식곤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밥 먹으면 자고 싶더라고요. 옛날엔 밥 먹으면 막 걷고 싶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밥 먹으면 약간 좀 참아가지고. 그래서 잠도 깰 겸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얼굴도 비출 겸. 은하 언니 방 치워놨냐고. 그러니까 은하 언니 방을 내가 좀 더 치워줘야 돼서 그래서 제가 좀 방 청소를 저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하 언니가 이사 와야 되잖아요. 은하 언니 품에 금치거라 왜 이사가. 너무 웃겼어. 이제 언니 금치거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저도 빨리 비워줘야 돼서 언니 방을. 아무쪼록 안녕. 또 오고 싶거나 응? 뭐 뭐든 이따가 뭐라도 또 심심하면 올게. 안녕.